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그리고 이 메이커 교육을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메이커 교육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네, 처음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메이커 교육의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딱 받았을 때 들었던 느낌은, 아, 저게 우리가 메이커 교육을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메이커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의 교육 방향이 과연 맞는가를 얘기하는 게 맞는데,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토론이 산으로 가겠구나 라고 싶어서, 아,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제 다시, 아, 그러면 다음 주제. 네. 흔들리면 안 되니까. 한국형 메이커 교육의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를 또 받았을 때도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 메이커 교육의 방향을 이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게 옳든 그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을 메이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박수와 응원을 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멋있는 선생님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만나는 선생님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많이 똑같이 따라 만드는 방식을 고집을 하거나,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거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저렇게 똑같이 따라 만든다면 도대체 공장에서 만드는 행위와 뭐가 다른 걸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이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한국형 메이커 교육의 방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왜 우리가 이제 한국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붙였을까? 이게 메이커 교육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걸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 방식이 정답이 있는 걸까? 아니면 이제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정말 모든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인 걸까?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저한테 들어온 질문은, 난 왜 하고 있지? 그래서 제 모습을 조금 다시 돌아보면서 이 한국형 메이커 교육의 방향이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가 많이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렇게 저는 이제 3D 모델링을 좋아하니까,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 만드는 것 자체가 막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교육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당장 3D 모델링이라는 걸 배워서 지금 당장 현장에 가서 이걸 가지고 일을 하고 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직업 훈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틀린 교육이라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거는 분명히 그 시기, 필요한 시기나 아니면 그 아이들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하는 교육과, 아니면 이제 일단은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이커 교육은 직업훈련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는 하지만 저런 식으로 똑같이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제 방식으로 수업을 좀 다르게 구성하려고 하고, 다른 미션이나 다른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메이커 교육은 똑같이 따라서 만드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직업훈련 교육이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은 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학교 현장이라는, 아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간다면, 과연 이 아이에게 지금 3D 모델링 또는 그게 다른 어떤 도구가 됐다 한들 똑같은 걸 따라 만드는 직업훈련 교육이 필요한가? 라고 하면은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메이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제 만들기라고 하는 접근이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가 이 메이커 교육을 통해서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손재주가 좋은 사람을 키우겠다? 또 이것도 역시나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서부터 계속 나온 단어가 뭐 공감이라든가 자발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커 교육에서 목적으로 보고 있는 그 핵심은 다른데, 이 메이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때문에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을 키우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오인을 하시는 만들기 체험학습으로 가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황도 몇 번 보게 됐죠. 그래서 이 메이커를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이라는 게 나타난 배경이 결국에는 이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메이커 문화, 메이커 운동이라는 것들에서 아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메이커 문화에서 이걸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걸 향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메이커 교육이라는 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이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좀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 본다면.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서도 강의를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이제 네 가지 메이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또 네 가지로 나눴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즐기는 사람, 그리고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 그다음에 능동적인 학습자, 공유하면서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뭔가를 만들기를 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오타쿠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자기 방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막 이렇게 오물조물 만들기 잘해요. 근데 그런 아이를 키우겠다는 교육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다시 보면서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내가 교육하는 만나는 친구들도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메이커 교육이라는 거를 다가가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는 해외 메이커 페어도 많이 다니고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에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는 멋있는 작품이 아니라 자기 삶이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이거를 꼭 안 팔아도 돼.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이거 만드는 사람 만나는 거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이 즐기다 라고 하는 게 자신의 삶 자체 그리고 그거 좋아하는 뭔가 만드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존중이라는 거 특히나 저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메이커 페어 나가면 정말 난이도나 인종이나 아니면 기술력이나 정말 다 다른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 다른 작품들이 같은 공간에 어울릴 수 있다는 거는 야 너는 뭐 이렇게 조그만 걸 만드냐 아니 너는 왜 만드는데 기술을 안 써?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아 당신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군요.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아 당신은 3D 프린터를 좋아하세요? 아 저는 목공을 좋아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우린 다른 걸 좋아하고 다른 걸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메이커 문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능동적인 학습자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아마 가장 앞에서도 나왔던 것 중에 저도 이제 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싶은 게 가장 커요. 선생님 저는 원래 똥손이에요 막 이러거나 아니면 선생님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 저도 해봐도 돼요? 선생님 저도 배워봐도 돼요? 선생님 저도 만들어도 돼요? 선생님 이거 써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능동적으로 자기도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만들고 싶은 게 가장 크고 그러니까 저런 태도를 가져서 저는 학생들이 자기 표현을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자기 표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이제 미래 사업을 미래 교육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뭐 AI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창의성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말하면서 학생들을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자기 표현이 없어요. 특히나 학교가 올라가거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알고 있는 지식도 많아지고 경험은 늘어나는데 자기 표현은 더 서툴러지는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표현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창의적인지 아닌지조차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아, 너 괜찮은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자기 표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능동적인 태도를 갖고 나를 표현하는 게 결국에는 무언가 만들다 라고 하는 저 단어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만든다 라는 건 내가 가진 생각을 표현하는 거고
누구는 손재주가 좋아서 정말 잘 만드는 거고, 누구는 글을 잘 쓰는 거고, 누구는 사진을 너무 재밌게 찍는 거고, 그러니까 표현의 방식이 다양한 거고, 그게 누구는 정말 만들기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표현하는 것들을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물론 이제 메이커 교육에서 만들기라고 하는 행위가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만들기의 최종 결과물을 그 결과물로 가기 위해서보다는, 아니면은 꼭 3D 프린트를 배워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일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나도 이런 걸 좋아했구나. 아,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네. 아, 이런 재료도 있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저는 이제 메이커 교육에서 보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자에서 바라는 방향이라면 결국에는 저는 교육자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이 메이커 교육은 지금 이제 어쨌든 미래 사회에서 계속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데,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모든 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생님, 조력자, 뭐 누군가는 계속 우리는 계속 뭔가 배워보려고, 우리조차도,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 능동적으로 좀 나도 수업을 이렇게 바꿔볼까 하는 선생님들도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 이 조력자나 학습자가 서로 이제 서로 도와주면서 또는 서로 때로는 위치를 바꿔가면서 함께하는 그런 메이커 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가장 처음에 이제 질문을 띄우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저는 메이커 교육이라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창작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는 그냥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경험이 부족해든 아니든 간에 누군가는 지금 주입식 교육이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1, 2등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그리고 이 메이커 교육을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메이커 교육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교육의 방식도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양한 교육 방식들이 아이들이 접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그런 다양한 표현 방식들도 아이들 사이도, 아이들끼리도 서로 좀 존중하고, 야, 너는 이렇게 못 만들었냐, 아니면 네 거 별로다, 이게 아니라, 아, 너는 되게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서로 좀 존중해주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방식을 선생님들도 공유하고, 아, 선생님들도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군요, 저렇게도 할 수 있군요 하면서 그런 좀 다양한 교육 방식들이 많아지는, 저는 그런 한국에서의 메이커 교육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